인천 곳곳을 샅샅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인천 탐구 생활. 2023년 새롭게 돌아온 인탐생 시즌 2. 오늘은 인천 소원 명당은 어디인지를 탐구해 볼 예정. 아, 인정. 새 소원은 들어줘야죠. 오, 과연 어디? 용궁사? 겨울 냄새 난다. 아이고, 우리 PD님들 잡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자석이 붙는 느낌? 어! 오케이 오케이, 접수. 해보죠. 좋아, 가보자고. 아유, 비장하다 비장해. 우리 PD님 소원은 뭘까요? 제 소원은 인천시 두고 10만 되겠어. 오! 대박! 오! 구독자 10만 가나요? 자, 이제 다음 장소. 제 소원은, 어? 무슨 소원이지? 팀이한테 무슨 소원 드셨어요? 여자친구요. 아, 짜네. 자, 눈물 닦고 두 번째 장소 고고! 오, 포춘베어 잘 알지. 아, 영종대교 휴게소. 오, 저거야 저거. 이런 이런, 아직 놀라긴 이르다구. 포춘베어에는 5000년 전 갑자기 사라져버린 엄마 곰을 찾아 헤맨 아빠 곰과 아기 곰의 정성과 노력에 감동한 신이 곰들에게 인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설화가 있지. 하하, 그럼 이만. 어, PD님 여기에요 여기. 어, 왜 이렇게 늦게 왔대? 저기요? 선생님? 뭐 하세요? PD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분? 또 여자친구 생기게 해달라고. 에휴, 은행나무?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네요. 와, 박피님 한 10배만 10배 넘는 것 같아. 800년 이상이요? 완전 형님이시네. 장수동 은행나무에 자주 오시나요? 예, 자주 오는 편입니다. 혹시 뭐 소원 비는 명소나 이런 걸로도 유명한가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관 올 토끼에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소원도 많이 좀 빌어보고 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어르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아우, 우리 PD님들 옹기종기 그냥 귀여워 죽겠어.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여자친구. 아우, 정말 내가 혼날 줄 알았다. 내가 진짜. 아닌데요. 멈춰! 멈춰! PD님은 무슨 소원 비셨는데요? 전 당연히 유튜브 10만이죠. 역시 박PD님! 김PD님! 박PD님 좀 본받아요! 우리 인천 시민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길 기도하면서 용궁사부터 은행나무까지 인천 소원 명당 탐구 끝!